비타민C 메가도스 후 당화 혈색소가 7.1에서 6.5로 떨어졌어요. 좋아하는 빵을 1일 1식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당뇨약을 제멋대로 끊어버렸거든요. 암튼 감사합니다. 요렇게 예. 자, 비타민C 메가도스 이게 참 여러분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십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당뇨약 끊어버리고 비타민C만 먹고 있는데 당화혈색소가 떨어지냐? 이제 저걸 증명을 또 하려면 여러 수천 명을 끌고 모아가지고 당화혈색소 어떻게 떨어지는지 봐야 논문으로 만들어져 나오고 그렇게 만들어져 나온 논문을 가지고 이제 발표가 되어져야 겨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논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 논문을 누가 쓰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쓸까요? 왜 쓸까요? 그 논문을 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그 돈은 누가 낼까요? 라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안 내려고 할까요? 비타민C 당뇨에 좋다라고 백날 써봐야 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비타민C 만들어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당뇨에 좋습니다 라고 하는 논문이 제대로 나올까 또는 정부기관에 인정을 받는 연구를 누가 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비타민C가 당뇨에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논문이나 임상이나 기타 등등 예, 앞으로 나올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당뇨약을요 한 가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정말 뭐 쉬운 말로 떼돈을 봅니다. 얼마나 당뇨 인구가 많습니까? 약을 만들면 떼돈인데요. 비타민C가 아무리 당뇨에 좋다고 하는 논문이 나오고 임상이 되어지고 정부가 인가를 해주더라도 예. 누가 그 당뇨약을 팔겠냐 이거죠. 당뇨약 누가 팝니까 여러분? 누가 처방합니까? 네. 아무도 안 한다. 왜?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알아서 자기가 사 먹으면 되거든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비타민C를 먹었는데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졌느냐라는 걸 우리는 좀 이해를 하면 당뇨약보다는 당뇨 약이 주는 부작용 그런 것들보다는 몸을 일단 훨씬 좋게 해주는 비타민C를 그리고 값도 싼 언제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수십 년간 먹어온 부작용이 없는 이런 비타민C를 사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비타민C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라는 건데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기본적인 신진대사를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기본적인 신진대사, 기초대사가 잘 되게 해준다. 왜요? 네, 비타민C는 항산화작용이 있고 항산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자를 공급을 하고요. 좀 전에 봤던 영상처럼 피가 뭉치는 것을 떨어뜨려준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지고 산소가 세포에까지 잘 공급이 되어지니까 포도당을 없애기에 훨씬 더 유리해진다. 다소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산소가 비타민C 때문에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혈당 농도가 내려가게 된다. 그 다음에 세포들의 대사 속도도 훨씬 더 좋아진다. 기초대사량도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몸이 건강해지니까 당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되어진다. 그런데 이걸 왜 못 먹게 할까요? 왜요? 아직도 경험이 부족하다? 모른다? 해보지 않았다?
약 처방하라는 프로토콜이 없다. 당뇨 환자에 비타민C를 처방을 해라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없다라는 거죠. 왜 없느냐? 연구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비타민C를 소리 없이 네, 열심히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래도 많이들 먹고 있다. 쏙쓰리다, 오줌으로 배출된다, 잠이 안 온다, 두통이 온다, 장을 망가뜨린다 라고 하는 헛소리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를 정말 50대, 60대, 70대 네, 비타민C를 아시는 분들은 열심히 챙겨 먹고 있다 라는 거죠. 안 먹는 사람 정말 불쌍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비타민C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못 믿겠거든 유튜브에 이왕재 교수라고 찾아보십시오. 그분은 뭐 오로지 비타민C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네, 그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또 보게 됩니다. 자, 이 영상을 여러 번 본다 이 말씀이시고요. 상상하는 모든 것이 좋아진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꼭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어제 낮부터 4알로 늘여서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쏙쓰림이 없이 늦잠을 잤습니다. 자, 이분은 새벽만 되면 속이 쓰려서, 아니 속이 쓰린데 어떻게 비타민C를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려워서 비타민C를 도저히 먹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쏙쓰림이 없었다. 비타민C를 늘려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워요. 오늘 아침 누룽지 먹고 4알 또 먹었습니다. 이런 체험담이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 적어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비오유피소를 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좋아졌습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분 비오유키소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타민C, 비타민C 먹었을 뿐인데 위장이 좋아졌다. 나오는 위산이 네, 정상적으로 나오고는 있겠죠. 그런데 쏙쓰림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장벽이 재생이 많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위장벽에 자극을 덜 주게 되었다. 이분은 비타민C가 두려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비타민C를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요. 좀 먹어볼까 했더니 또 속이 쓰리고요. 그래서 안 먹고 안 먹고 미루고 먹었다 말았다 이렇게 3개월을 했습니다. 3개월. 네, 어떤 분은 2주 만에 너무너무 좋아져 가지고 정말 예, 흥분을 해서 예, 막 예,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의 방송에까지 예, 출연을 해 주셨죠. 근데 어떤 분은 3개월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그는 별로 없고 아프기도 했다가 또 좀 괜찮아졌다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분은 이제 용기 있는 도전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고 그냥 콱 챙겨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비타민C 알갱이 이만하고요. 보통 약으로 치면 그냥 하루에 한 개 정도 먹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6개씩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위장이 헐어 있는 사람이 비타민C 먹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식사 후에 알맹이로 되어져 있는 것을 드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알맹이로 되어진 걸 먹으면 왜 괜찮으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위장 속에 들어있는 위산이 점점 중화가 중성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pH가요 4, 5 이 정도 됩니다. pH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비타민C가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죠. 식사 전에는 pH가 훨씬 더 낮습니다. 낮은 상태이니까 위벽이 까져 있으면 자극을 주어서 속쓰림, 통증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되어지는데요. pH가 올라가면 그 자극이 사라집니다.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먹으면 pH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속쓰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위장 속에 pH미터를 집어넣어갖고 재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가르쳐주죠. 몰라요. 그런데 저 같은 이학을 하는 학자들은 그 pH가 왜 그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올라가는지, pH가 5, 4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재보지 않아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타민C 먹고 쏙 쓸 일은 없다. 밥을 먹고 나서 먹어야 될 때, 먹을 때 그때는 쏙 쓸 일이 별로 없다. 그런데요, 밥을 먹고 났을 때도 비타민C를 먹고 쏙 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심각하게 위장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경우에는 먹는 비타민C의 양을 최소로 줄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늘려가시면 괜찮아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먹는 방법, 먹는 요령 같은 게 다 있다. 무턱대고 막 먹어서 될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또 어떻게 먹으라 안내를 해드리고 또 힘들면 차곡차곡 다시 이렇게 해 나가봅시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속쓰림이 두려워서 음식을 못 먹고 비타민C를 못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정말 위장에 좋은 그런 영양제입니다. 비타민C는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또 다음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소화가 잘 되었다,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적고 있는지 계속 방송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글이 나올 때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거 한번 봐봅시다. 손가락 끝을 자주 눌러 주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지며 마치 항울경에 빠지는 것 같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며 계속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몸에서 특정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호르몬에 중독되거나 고갈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이 영상 오른쪽 편에 있는 이 건데요, 황제의 내경 2200년 역사, 이것 하시면 약도 영양제도 필요 없어요, 뇌세포 활성화 비법 세 가지 이런 영상을 보시고 적어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 영상에다가 교수님 저는 어깨와 팔뚝 근육이 굳어 장침 치료 3개월째인데 90% 좋아졌습니다. 또 예, 그 밑에는 이제 비타민C에 관한 이야기니까 네, 요 두 가지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 한 종류, 한 개 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왜 침이 효과가 있느냐, 왜 침을 주는 그 자리가 왜 그 자리가 되어지느냐, 침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영양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찌르기만 하는데 왜 좋아지느냐 라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과 유사하게 손가락에 이 부분이요, 요 부분을 꼭꼭 눌러주시면 여기요, 침 놓는 자리죠, 여기가 수지침 같은 거 놓는 자리, 여기를 꼭꼭 눌러주시면 예,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고 기분이 좋아져서 항울경에 빠진다, 호르몬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고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안마를 받아보셨나요? 예. 마사지를 받아보셨나요? 어깨를 주물러 주시면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그런 겁니다. 이런 데를 눌러주시면, 네, 뇌에 기분 좋은 자극이 가가지고 몸이 점점 건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심하게 아픈 침을 주게 되면 그 아픈 것도 뇌세포에 자극이 되어져서 뇌가 발달한다. 뇌가 발달하니까 이 뇌세포가 내 몸을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침은 작동한다. 결국요,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 질병들은 대부분이 게을러서 생기는 병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병을 가지고 계시면요, 내가 게을러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침의 논리인 겁니다. 침은, 예, 침을 맞고 몸이 좋아지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약으로도 안 되고 병원 아무리 다녀도 안 되고 이래도 저래도 잘 안 되시는 분들 빨리 침을 맞으러 가십시오. 침을 맞으면 몸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 이유가 뇌를 움직이도록 한다. 자,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면요, 산에, 들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운동, 이런 몸을 움직이면 뇌세포가 활성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침을 맞아도 그렇다. 결국, 네,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건강해진다. 마치 침 맞는 것과 같다. 운동하는 것은 침 맞는 것과 유사하다. 침을 맞기 싫으시거든 열심히 운동이라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 생각이 교차가 되죠. 도대체 내 몸은 왜 이런가? 네, 결국 내 몸을 얼마나 움직이느냐, 내 몸에 얼마만큼 많은 자극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도는 달라진다. 자극, 많은 자극, 자극이 많이 올수록 내 몸은 건강해진다. 자, 자극이 많이 오는, 자극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의 영상들을 뒤져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여기 보겠습니다. 3주 전이네요. 박사님, 덕분에 소화도 좋아지고 변도 잘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비타민, 유산균, 키토산, 소금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소변 누고 잠이 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요. 뭘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자,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잘 드셔보시고 잠자기 위한 영양제, 아미노산이나 식물성 프로테인, 트립토판을 드셔보셔라.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요, 비타민, 유산균, 키토산, 소금 먹었는데 소화가 너무너무 잘 된다. 아까 처음에, 네, 소화에 관해서 글을 적어주셨던 그분하고 비슷한, 네, 경우죠. 근데 이분은 위장이 그렇게 헐어있지 않다, 속쓰림이 별로 없으신 분이다, 다만 소화가 좀 안된다, 뭐 트림이 있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좀 간단한, 예, 그런 소화 불량이었던 거죠. 저런 분들은요, 비타민, 소금, 키토산 이 정도만 먹어주어도 금방 좋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양인의 대부분은요, 몸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위산의 양이 서양인에 비해서 적다. 네. 그래서 위산이 부족한 상황에 최근에, 네, 최근 들어서 육류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이 육류에, 예, 용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 육류가 소화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 신기하게도요, 왜 고기가 소화가 안 되느냐.
계란을 먹을 때, 생선을 먹을 때, 콩, 두부 이런 걸 먹을 때는 소화가 그래도 되는데 왜 소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콩 같은 거는요, 예를 들어서 메주, 네, 된장, 이런 콩류, 두부 이런 거는 손으로 꾹꾹 눌러도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런데요, 돼지고기 이만한 거 손으로 눌러서 예, 부서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강도가 다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단백질의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산이 부족하면 고기류가 그냥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고기 먹은 날 대부분 사람들이 얹히거나 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답답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특별히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위산 부족이다라는 거죠. 근데 전부 위산 과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위산 과다니까 위산을 없애는 약을 처방을 하고 있고 위산이 나오지 않는 약, 나오지 않도록 하는 약을 처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생 위장병을 고칠 수가 없다. 예. 네. 여러분들 궁금해지죠, 이제. 왜 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럼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냐, 이거지요. 예? 네? 소화기 전문가들은 왜 그런 얘기 안 하냐, 이러겠죠. 이런 질문이 생기시죠, 그죠? 예. 네. 왜 안 할까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 그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나 소금을 누가 먹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왜 먹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요? 약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위산이 부족하다. 그럼 위산 팔면 되지 않냐? 위산요? 네. 위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약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이런 겁니다. 돈 된다? 네. 누가 안 하겠습니까? 제약회사? 네. 그냥 만들어 제끼겠죠. 그렇습니다. 돈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쉬운 말로 이런 거죠. 공기 수두룩하게 있다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물 너무너무 많다. 네, 요즘은 뭐 물도 사 먹지만 그래도 크게 돈이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죠. 하지만 조그마한 약물들은 하나만 개발하면 네, 대박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얼마나 일어나더라도 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 의료 소비자들은 이렇게 간단한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면 네, 쉽게 건강해질 수 있고요. 모르면 약물에 중독되어져 가지고 몸에 약물로 찌들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도 못 고치고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또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또 다른 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조금씩 소화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강의를 몰아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습니다. 비타민C 드시고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그러게요. 선생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과연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 영양제 필요 없다는 말은 과연 그 정의와 기준이 애매해요. 다른 건 둘째치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골고루 잘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돈이 없어서, 바빠서,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다른 말로 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사람에겐 적은 양이고 어떤 사람에겐 과식이고 그냥 이런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주식만 잘하면 돈을 번다. 뭐랄까 아주 애매하고 단순하면서 뜬구름 잡는 듯한 어떤 영상에다가 이런 거를 달았냐면 이런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짓말. 사실은 영양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음식만 골고루 잘 먹으면 된다. 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죠. 이거 음식만 골고루 잘 먹으면 영양제가 필요 없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참말로 또 알아듣고 그게 진짜다 진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건 그냥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영양제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일어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요, 물론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병원 가서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몸을 좋게 한다 생각하시고 영양제를 조금씩 조금씩 먹어보자 이런 얘기인데,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되는데. 한 두 달 정도만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냥 비타민C만 드셔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두 달분 뭐 2만원도 안 합니다. 600 아래 한 2만 몇천원 정도 하죠. 그거 한번 하나만 드셔보시면 압니다. 열심히 드셔보시면요 몸이 바뀝니다. 한번 두세 달 먹어보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계속 먹게 됩니다. 계속 드십시오. 그만큼 내 몸에는 지금 부족한 영양소가 너무 많다. 그리고 골고루 먹을 수가 없다. 예전에는 그나마 좀 골고루만 먹어도 어느 정도는 영양소가 내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땅에, 토질에 영양소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다 빠져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또 아무도 안 가르쳐주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입속으로 들어간 음식이 내 몸에 사용되어지고 남은 것들은 변으로 빠져나옵니다. 변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변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퍼세식 변소로 갑니다. 퍼세식 변소에 온 그 변도 자원입니다. 그 변을 퍼가지고 다시 들로 갑니다. 들에 뿌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들에 가서 들에 살고 있는 곡식, 야채, 채소, 류가 다시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그게 다시 채소 속으로 들어간 뒤에 그 채소를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원이, 영양소가 순환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아시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내가 먹은 음식물이 남아있는 것들은 변으로 되어서 화장실로 간 뒤에 어디로 가느냐면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다시 처리되어져서 또 어디로 갑니까? 소각로에 가서 다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리거나 강물로 다 흘러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과 들에 있는 영양분들이 계속 빠져서 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강으로 강으로. 자원순환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래서 많은 음식물들 중에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자꾸 빠진다. 그래서 야채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미네랄 양이요, 예전에 보다 40% 정도는 감소되어져 있다. 남아있는 게 60%밖에 없다. 이런 채소류를 지금 우리는 먹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영양소를, 영양제를 먹어주어야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고요. 그걸 우리는 지금 알게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셔봐라 라는 거고요. 먹어보시면 알게 된다. 뭘? 비타민C를요. 쌉니다. 양도 많아요. 먹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삶이 바뀝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피곤한 게 사라집니다. 기미도 없어진대요. 거기다가 콜라겐도 막 생기게 해준대요. 안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정말 불쌍합니다. 불쌍.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쌍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걸 연달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부터 박사님 영상 보며 실행하여 지금은 너무너무 몸이 좋아져서 늘 감사드리며 즐겨보고 듣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해보시면 불편한 증상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믿고 해보셔요. 이야, 2년씩이나 됐답니다. 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비타민C와 용융소금을 먹고 위장장애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비타민C 3000짜리 2번 복용했어요. 일주일 정도 먹으니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신기해라. 일주일 만에. 전에는 소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구토도 없어졌고요.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걱정은 5년 전 급성 중이염이 왔는데 너무 바빠 통증을 참고 일주일 만에 병원 갔더니 청력에 손실이 가서 청력을 잃는다 해서 지금 오른쪽 귀는 보청기를 꽂았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제가 네, 답변 드릴 만한 거리가 아닌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열심히 드셔보셔서 좋아진다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비타민C가 좋다 해서 저 자신을 임상실험해보기 위해 1년 이상 비타민C 하루에 6달 복용해 왔었고 드디어 1년 전에 혈액검사 결과와 1년 복용 후에 혈액검사 결과에 수치를 비교해보니 오히려 LDL이 100에서 156으로 상승했고 총 콜레스테롤은 220에서 248로 상승한 반면 HDL은 60에서 75로 높아졌고 중성지방도 100에서 85로 낮아졌고 혈당은 105에서 95로 낮아진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진단 결과는 총 콜레스테롤이 248이라는 혈관질환 의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혈압은 117에 80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져 있죠. 좋아진 것도 있고 수치가 좀 나빠진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무조건 다 좋아져야 되나요? 그 다음에요. 콜레스테롤이 저렇게 올라갔다. 저게 나쁜 건가요? 혈압이 정상적으로 됐다. 이거 정말 좋은 일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예, 혈당도 105에서 90으로 내려갔다. 15나 내려갔다. 혈당 1 내리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자, 혈당 떨어지는 거. 혈당은 정말 중대한 생활습관성 질환입니다. 혈압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저기 예. 중성지방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HDL은 올라갔고요. 총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갔다. 저거입니다. LDL이 좀 올라갔다. 저거입니다. 저거 뭔지 아십니까? 네, 몸이 1년 동안 좋아지면서 이제 기름기가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한 거죠. 몸이 점점 좋아지고 먹는 게 훨씬 더 잘 먹게 되고 그래서 그걸 소모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몸에 1년 동안 또 어떤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다소 저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면 혈압이 안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까? 혈당이 안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혈당, 혈압이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콜레스테롤 좀 올라가더라도. 그런데 콜레스테롤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나쁜 것이냐? 아니다. 이 혈당하고 비교했을 때는 콜레스테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 콜레스테롤 수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좀 올라가면 네, 저렇게 심각하게 문제시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냐라고 저는 묻고 싶고요. 콜레스테롤 좀 올라간다고 해서 큰일 생기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콜레스테롤 약 절대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왜 나올까? 왜 내 몸에서는 콜레스테롤이 필요로 하게 될까? 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더 옳다. 네. 콜레스테롤 쓸 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그 쓸 데가 도대체 어딘지를 찾아서 해보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혈압, 혈당 떨어진 게 훨씬 더 네, 좋은 거다. 라는 거죠. 자, 좀 더 찾아보시면 지금 총 콜레스테롤이랑 LDL을 떨어뜨리는 것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비타민C만 먹고 있죠. 다른 건 왜 안 먹을까요? 네, 아직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모르는 게 많다. 알고는 안 먹고 못 배긴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요. 달나라도 가고요.
화성도 갑니다. 내가 갈 줄 알면요.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못 먹는 겁니다. 알면 먹는다. 아는 게 중요합니까? 모르는 게 더 좋습니까? 가지만 더 읽고 예,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에 답변 드린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오유키소 계속 먹은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이야 정말 오래되신 분 많죠. 이제 점점 역류성으로 고생을 두려울 정도로 몇 년 지났습니다. 역류성 식도 영어로 정말 고생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80% 정도는 좋아졌는데 요새 구매나 아미노산 먹은 지 불과 10일 안도 안 지나 그 같군요. 아, 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먹은 지 불과 10일도 안 지난 것 같다. 소화불량 역류성 질환에 생각도 못한 효과를 보고 있어서 그 이유가 궁금하고 필수 아미노산 골고루 들어있어 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나이가 근육이 자꾸 빠지고 있으므로 복합 필수 아미노산 구매하고 싶어요. 스탠다드 아미노산과 같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 복합체로. 예, 강의 들을 때마다 새롭게 정보를 얻고 깨닫고 새롭게 다시 다짐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단백질 그냥 열심히 챙겨 먹으면 됩니다. 이제 소화가 잘 되시면 단백질 열심히 챙겨 먹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아미노산만 챙겨 먹어도 네, 된다. 그리고 단백질 잘 챙겨 먹자. 그리고 소화 잘 되게 하자. 그런 정도만 해줘도 된다. 어쨌든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이런 걸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그런데 아미노산 먹고 너무너무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동영상에서 만나게 되어 비타민C, 용융소금, 스탠다드 아미노산, 기타 몇 가지 먹고 세 달쯤에 30여년 된 만성 소화불량이 좋아 기뻤지요. 네, 좋아졌다 이겁니다. 네, 좋아졌으면 계속 좋아지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좋아지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골다공 마이너스 6까지 바닥쳐 빨래 날다 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경고 주십니다. 박사님 도움 말씀 듣고 싶어요. 그렇죠. 30년 동안 소화가 안 됐으면요. 영양소가 몸에서 탈탈 비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금부터 부족해지고 있다. 부족했었다. 이제 소금이 조금씩 채워지면요. 칼슘도 조금씩 채워지고요. 칼슘제도 드시고요. 비오유키소 기타 네, 1단계, 2단계, 3단계 영양제를 드시면서 칼슘을 같이 드시면 한 1년 정도 시간 보내면 많이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네, 음식으로 다 못 먹기 때문에 이제는 영양제로 채워주어야 되는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많이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도록 해보시는 게 어떤지요? 많은 사람들은 약물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료 소비자는요. 그런데요. 약사도 그걸 알고 있고 의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양제를 가지고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영양제에 관한 이야기는 약을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영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약사,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들을 만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으로 나오는 것들은 별로 없다. 네, 질도 나쁘다. 양도 조금밖에 안 된다. 그리고 비싸다라는 겁니다. 영양은 네, 여러분들 스스로 유튜브에서 공부해서 열심히 찾아 먹어도 된다. 처방전이 없이도 먹을 수가 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 먹어도 괜찮다. 양을 좀 많이 먹어도 괜찮다.
열심히 먹다가 좀 끊어도 괜찮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자유와 건강을 주나 이런 영양제가 약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모두요. 영양제가 효과가 있냐 없냐, 네, 이건 누구한테 들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나 스스로 먹어보고 결정하시면 된다. 무엇부터 먹느냐? 비타민C부터 먹자. 비타민C 왜? 값싸기 때문에. 네, 그리고 먹기 편하다. 그런데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난다. 그래서 비타민C 열심히 드셔라 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비타민C 꼭 드셔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